하나, 둘, 왼쪽으로 넘어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회프로TV의 김혜원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프로님, 집에서는 어떤 연습도구로 연습을 하는 게 좋나요?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연습도구를 들고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집에서 연습을 할 때는요, 길이가 좀 짧아야 돼요. 이유는 이게 골프채가 원래 좀 길잖아요. 근데 좀 긴 걸로 하면 여러분 막 백스윙 하다가 막 천장 깨고요, 막 등 깨고 좀 위험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습 도구는요,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루키루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신제품이에요. 세 가지로 나왔더라고요, 여러분. 이거 짧은 거 있죠? 짧은 거는 어프로치용, 웨지용이고요. 파란색은 7번 아이언용, 그리고 빨간색은 드라이버용입니다. 그래서 이게 길이도 다르고요, 무게도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연습을 하기도 좋고요. 그리고 특히 이 그린 색깔은 굉장히 짧아서 정말 집에서 부담 없이 스윙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 헤드 부분이 무겁거든요. 그래서 좀 진짜 골프채로 헤드 무게 느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보세요. 딸깍 소리로 내가 언제 임팩트를 하는지 타이밍까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요, 엄청 이렇게 여러분 휘어져요. 그래서 타이밍 느낌에 굉장히 좋아요. 이게 딱딱하면 사실 샤프트가 딱딱하지 않잖아요. 근데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면서 좀 그런데, 요거는 조금 더 약간 고급자용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좀더 부드럽게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어떻게 좋은지 그냥 뭐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. 제가 그래서 오늘 제 친구들을 좀 초대를 했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저는 해프로의 절친이자 PD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태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안녕하세요. 전 해프로님의 친구인 김혜경입니다. 이 친구들이 다 대학교 친구들이에요. 교양 골프 수업에서 저에게 수업을 들었습니다. 네, 많이 혼났죠. 그럼 바로 한번 연습하러 가볼게요. 고고! 한태경 선생님의 7번 아이언 샷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역시 파워와 힘으로 날려버리는. 지금 비거리가 100m 같습니다, 여러분. 100m. 그리고 이 남자체예요. 뭐야? 거 있지? 그 헤드 페이스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줄 꺼진 데가 있어요. 여기다 맞추세요. 아니, 제가 장갑과 이게 장비가. 아, 사실 친구들이 저보러 놀러 왔다가 갑자기 제가 쳐보라고 한 거라서 복장이 굉장히 불량한 점, 네,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 하나? 보여줘! 너의 힘을. 오! 아, 되게 잘 치긴 하는데 대형 슬라이스가 나서 사망했어요, 공이. 지금 93m 갔고요. 우측으로 22m 휘어져서 죽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휘어지고 무게별로 막 다른 요 아이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은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에 줄 두 개 있어요, 여러분. 요 줄 두 개 위에는 뚜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 밑으로 손이 가게끔 해서 한 손 잡고 한 손 잡아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. 제 채널을 굉장히 초보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 잡는 위치도 설명을 드렸고요. 우리 어드레스 할 때 똑바로 서서 앞으로 나란히 밑으로 숙여서 요렇게 하죠. 얘의 장점은요, 칠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임팩트 타이밍에서 소리가 나거든요. 얘들아, 그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. 너 낚시 좋아하잖아. 낚시 좋아하지. 아, 낚시 좋아합니다. 낚싯대를요, 멀리 던질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저 멀리 팡 하고 던지죠. 약간 뒤로 제껴놓고 보통 던지려고 시도를 하잖아요. 여기에서 손목만 깔짝 해버리면 낚싯바늘이 나에게 콱 오겠죠, 여러분.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한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골프 스윙에서도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할 때요,
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중심으로 클럽을 회전시키죠. 그때 이렇게 손목이 꺾어지게 되는데 이 꺾임이 풀릴 때 여기 요 타이밍에서 소리가 납니다. 근데 그때 바로 꺾고 와서 마지막에 공에 가까이 와서 타격을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저쪽으로 좀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왼쪽에서 중앙에서 왼쪽에서 소리가 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연습하는 포인트입니다. 요걸 한번 해볼까요? 네! 네. 자, 그립을 한번 잡아놓고요. 어깨 넓이로 보포. 일단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. 여러분, 장갑을 초보자분들 꼭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만약에 좀 손에 힘이 없어서 놓친다. 얘가 힘이 많은 아이인데 좀 놓쳤어요. 땀나가지고. 자, 그러면은 특히 새끼손가락이랑 하나, 둘, 셋. 여기, 여기 밑에 새끼, 약지, 중지. 여기를 좀 세게 잡아야 돼요. 엄지검지가 아니라 여기 요 커넥션을 세게 잡으면 생각보다 퐁퐁 내가 어머 너 왜 이렇게 힘이 많니? 아니, 무서워. 조금만. 아 괜찮아요 여러분. 네네. 사실 이 7번 아이언 용인 파란색은 알루미늄 헤드예요. 그래서 많이 무겁지는 않은데 이렇게 세게 잡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. 부드럽게 잡으면 느껴지죠? 세게 잡아보세요. 그럼 여기밖에 안 느껴진단 맞아, 말이야. 맞아, 맞아.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낭창이게 만들어놨고 밑에 무거운 것도 달아놨어요 여러분.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려면 손에 힘을 빼고 찰랑 찰랑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도해볼게요. 자, 어드레스, 어드레스. 자, 우리 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쭉 가면서 손목만 꺾죠. 그 다음에 여기서 풀고 내려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아까. 그리고 소리도 여기에서 나죠. 뭔가 여기 지금 딱딱 추 소리가 나지. 그래서 자,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때 손목을 꺾고 몸을 돌렸다가 왼쪽 허벅지까지 왔을 때 땅 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. 근데 그때 얘 그냥 다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왼발로 쭉 다 넘어가서 이렇게 왼발에 80% 이상 거의 100%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오른쪽 허벅지 지날 때 손목 코킹.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야. 그렇지. 근데 연결해서 가야지. 준비 시작. 쳐. 아까보단 조금 연결이 되려고는 하는데 봐봐. 여기서 조금 더 왼쪽 기대면서 쳐. 우리 볼링 칠 때 앞으로 다가가면서 치잖아요. 그런 느낌처럼 저쪽으로 칠 거기 때문에 편측이라서 다가가면서 친다고 생각해볼게요. 수영에선 비유해줄 게 없다. 오, 지금 괜찮은데 수영에서 비교할 게 생각났어요. 그 턴 할 때 박차고 턴하지. 그죠. 나 자신 이 뿌듯하다.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로 박차고 오는 느낌이야. 괜찮을까? 오케이. 여기서 박차면서 오면은 너가 훨씬 편안하게 여기서 돌 수 있어. 한번 해봐. 준비. 하나, 둘. 약간 지금 잘했어. 좋아. 그러면 그 느낌 그대로 7번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오호! 스윙이 좀 더 완성된 느낌이 드는데? 괜찮은데? 근데 아직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공이 나와. 어드레스 해봐. 자, 그럼 골프채를 들고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. 일단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때 손목을 꺾기 시작하면서 몸이 돌면서 갔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오른발로 벽을 차듯이 갔으니까 여기에서 맞아야 돼. 그 다음 맞아 가면 공 계속 보고 있어. 쭉 하고 여기에서 끝나야 돼. 오케이? 자, 눈 감고 지금 여기 포지션을 느껴보시고 아,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구나 를 느껴야 돼요. 오케이. 그치. 근데 그게 언제 오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왼쪽이에요. 오케이. 자, 한번 다시 쳐볼게요. 오른발 밀어내. 굿샷.
똑바로 왔어. 나이스. 오른쪽으로 훨씬 덜 휘어져서 9m 우측으로 갔는데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. 네. 자, 좋습니다. 이걸로 연습을 하면은요, 여러분. 지금 우리 태경이처럼 끝에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아예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힘이 좋아서 소리가 난 거예요. 만약에 이걸 했는데 소리가 아예 안 난다. 나네?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하면은 뭔가 굉장히 아 손목을 뻣뻣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 무게를 느끼면서 제자리에서 탕 하고 칠 수 있는 그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. 태경이 아까 뒤에서 치니까 굉장히 슬라이스가 많이 났는데 오른발로 어떻게? 박차고 나가듯이. 박차고 나가듯이. 수영할 때 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를 밀어내면서 가듯이 하면 꺾어진 손목이 펴져서 소리가 딸칵하고 나는 임팩트 타이밍이 조금 더 왼쪽으로 옵니다. 요렇게. 자, 그러면 다음 턴. 자, 옆에다 헤드를 한번 대볼게요. 자, 이렇게 헤드 위로 공이 살짝 반 정도 올라오면 적절한 높이고요. 바닥에서 떼고 시작해서 공중으로 휘두르는데 공이랑 티랑 같이 칠게요. 한번 해볼게요. 보여줘! 갑니다. 오, 잘 친다. 나 뺀. 우리 애경이 같은 경우에는 휘두르는 건 잘 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좀 없죠.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져요. 이 빨간색은 드라이버용인데 좀 더 길고요. 헤드 부분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. 저 파란색이랑 그린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벼운데 이건 좀 무거워. 굉장히 묵직하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탄력과 탄성을 이용해서 퉁퉁 하고 무게감이 씨 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야. 우리 볼링을 칠 때에도 너무 가벼운 공 쓰면은 난리잖아. 아, 그렇죠.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무게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잘 느껴지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좀 무게감이 있는 걸로 좀 연습을 하면 이 드라이버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고요. 그 다음에 무거운 헤드가 밑에 달려있고 낭창하니까 하나 둘 짤칵 소리는 왼쪽에서 짤칵. 그리고 끝까지 다 휘둘러서 얘가 내 등을 칠 때까지. 칠 때까지. 그렇지. 거기까지 가야 돼. 자, 한번 해볼까요? 세 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바닥에다 대고 시작하긴 했는데 워낙 짧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한 데에서 시작하면 되지 밑에 내려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. 사실 그리고 이게 뭐 헤드 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잡으세요. 네. 손 닦았어? 아유, 손이 땀이 나가지고 자꾸. 나만 산다는 거 아니라니까. 하나, 둘, 셋. 야, 잘한다. 근데 끝나고 박차고 가서 등까지? 그렇지. 그리고 무게 중심이 왼발로 다 가서 여기에서 끝나야 돼. 우리 볼링 칠 때에도 다 가잖아. 그치? 그런 느낌으로 끝까지 다 가줘야 되는데 넌 지금 약간 어색하니까 치면서 잡아. 그럼 내가 볼링을 이렇게 치는 거랑 비슷한 거야. 끝까지 다 보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소리가 최대한 왼발 넘어에서 나게. 하나, 둘, 가세요. 야, 스윙 진짜 좋다, 근데. 맞나요? 맞아 이거? 괜찮은데 이게 여기에서 뭔가 중심을 잃었잖아. 배꼽이랑 가슴을 같이 밀어주면은 좀 일직선이 되는데 아 소리가 왼쪽에서 나야 된다 그랬지? 이러면서 이거를 왼쪽으로만 하려고 내려올 때 손만 내려오면 이렇게 가슴만 튀어나오고 배꼽이 모지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려.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에는 왼팔이랑 이 샤프트, 빨간색 샤프트가 일자가 된 것처럼 가면서 쭉 한 번에 드라이버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. 그 다음에 이거 유지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때 튀어나온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 뒤로 보내주면서 그러면 왼쪽으로 길이 터졌지? 튀어나섰다가 얘가 갔잖아. 그러니까 여기로 슝 해주면 훨씬 편안하게 왼쪽에 일자가 된 피니쉬가 나오죠. 준비. 무게를 느껴. 자, 낭창 왼쪽. 너가 지금 뭔가 너만 가지 않았어?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낭창하는 애를 저쪽으로 훅 하고 보내줘.
등을 치게끔 시작. 하나 둘 왼쪽으로 넘어가. 한 번 더. 너는 지금 팔이랑 어깨는 너무 좋은데 여기가 거의 안 움직여. 골반이 촥 돌아가야 돼. 내 치마가 촥 하고 처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촥. 하나 둘 왼쪽. 그래도 아까보단 낫다. 자 이제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. 효과가 있을지. 하나 둘 셋. 오 확실히 가볍다. 그치. 저거를 낭창했던 느낌이 등을 칠 때까지. 하나 둘 왼쪽으로 가세요. 그렇지 좋아. 그대로 쳐보자. 이게 공이 있다고 순간적으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아까 그 부드럽게 무게를 느끼면서 휘둘렀던 걸 그대로 가져갈게요. 시작. 하나 둘 셋. 우와. 야 너 진짜 잘 친다. 오 150 150. 좀 저걸로 하니까 타이밍 좀 맞는 것 같아? 많이 좋아졌어. 응, 해보자. 공 끝까지 보고 숙인 상태 유지하고. 와! 상태 유지하고. 이야, 너 진짜 잘 친다. 야, 대박이다. 야! 170 갔어, 170 갔어. 야! 야! 너 너무 잘한다, 애경아. 자, 여러분 이렇게 연습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제로 골프 초보인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.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네,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좋았어요. 밑에 추가 좀 무겁다 보니까 리듬감이나 뭔가 이렇게 추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무게가 있으니까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느껴질 수 있어요. 느껴져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골프를 거의 안 치다가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10년 만에 쳤는데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빨리 이걸 휘두르는 느낌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연습하세요! 자, 너는 파란색. 자,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연습 많이 하셔서 올해 가을에는 더 멋진 골프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그럼 안녕! 야, 고생했어!